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한성정부와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했습니다. 흡수통합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이자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장이자 대한국민의회 대표격인 이동희를 국무총리로 선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성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여 강요 등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안창호와 김구는 각각 내무부 산하 노동국 총판과 경무국장에 임명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반 실질적인 업무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사상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세력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 통치를 청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하와이에 있던 곽용만은 강하게 반발하였고 신채호는 임시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이승만이 국무총리에 재선출되면서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이 논란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후 국제공산당 자금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동희도 결국 1921년 1월 임시정부를 떠났습니다. 1919년 6월 이승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원수들과 파리강화회 의장에게 대한공화국 대통령 이름으로 독립선포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고 7월에는 독립을 위한 헌신을 촉구하는 대통령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이자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였던 이승만의 대통령 프레지던트 칭호 사용 사실이 상해에까지 알려지면서 갈등이 표출되었습니다. 안창호는 무분별한 대통령 칭호 사용에 대한 자제를 촉구하는 전보를 보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며 갈등은 봉합되지 않은 채 지속되었고 이는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 대한국민의회와의 통합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이처럼 1919년에는 3.1 독립 만세 운동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의열단 결성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뜻깊은 일들도 있었지만 제암리 학살 사건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내부 갈등 및 사회주의 세력들 간의 갈등 등 국내외에서 독립운동 세력을 위축시키는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1920년, 1921년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 통쾌한 승리의 역사도 존재했지만 연해주 4월 참변,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등 수많은 독립투사와 민중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조국의 독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앞날을 논의하고자 1923년 1월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신임하지 않고 새로운 대표 단체 설립을 희망하는 창조파와 임시정부를 신임하되 개선을 주장하는 개조파 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각 단체 대표 120여 명이 모여 1923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었지만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되었습니다. 해산 과정에서 개조파와 창조파 구분 없이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를 떠났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도 몇몇 인사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지와 결속을 위해 힘썼으나 정작 대통령인 이승만은 미국에 머무르며 임시정부 사정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이후 임시정부 운영자금 확충을 목적으로 발행한 독립공채를 비롯한 교포들의 후원 성금을 남용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1925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서는 이승만의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및 면직을 의결했습니다. 1925년 3월에 발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탄핵은 당시 임시정부의 유지와 결속을 위한 결단이었으나 이후 재미교포 후원금 등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서 재정난을 겪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는 한 살 어린 본인은 동생으로 낮추고 이승만은 선생님으로 높이며 당시 임시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인해
청사 유지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초창기 천여 명에 달하던 임시정부 인원은 수십 명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와 실현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끝에 1931년 한인회 국단을 조직했습니다. 1932년 1월 8일 한인회 국단원 이봉창은 일본의 신장고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일으켰습니다. 이봉창의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침체되어 있던 한일독립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마침내 1932년 4월 29일 한인회 국단원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 7명을 살상하는 의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윤봉길 의거 소식을 전해 듣고 감탄하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항일 세력의 동지로서 지원해 주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를 발판 삼아 10여 년간 이어졌던 위기와 시련들을 극복하고 전보다 삼엄해진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몇 차례 청사를 이전하면서도 1940년 한국광복군 창설, 1941년 대일선전 포고 등 전보다 더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부터 1945년 광복까지 어쩌면 한날 한시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목숨까지 바치셨던 이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